뭔데 이게? 아, 그 트레이닝 하는 거? 왠지 배은정 선생님 올 것 같아. 아, 또 일로, 또 일로 동민이 형이 또 이거 하겠네. 또 이거 할 거 아니야, 또 이거. 야, 오늘 보컬 레슨 받나 본데? 어? 어? 아, 보컬 레슨이네. 어. 오. 야, 우리 리더가 근데 누구야? 리더는 저희 황재근 선생님이 하기로 했죠. 나 요즘 구면 만들잖아. 구두 뭐야? 그 혼자 구두 신고. 아, 좀 제발 좀 혼자 좀. 신발을 안 갖고 왔어요, 이거밖에. 야, 이 색깔은 소화하기 힘든 색깔인데, 밤 색깔 이거. 어, 뭐야? 어? 준영이야? 준영이야? 준영? 준? 아 근데 프로듀스에서도 섭외하기 힘든 분이 여기 나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야 장도민 선생님이 너무 부탁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오늘 너희들의 좀 보컬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중에서 메인 보컬도 뽑고 메인 보컬도 뽑고 네, 그리고 각자 파트도 정하고 예. 자 메인 보컬 희망한다. 이제 메인 보컬 하고 싶다. 저희 다 메인 보컬 제가. 동인이 누구야? 전 댄서입니다. 댄서라고? 댄서라고? 어쨌든 오, 다 그래도 보컬에 네, 네, 욕심이 네, 있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원래 없었는데 선생님 보고 다시 생겼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세계를 움직일 만한 보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 관상이 보컬 관상이 아니야. 뭐, 노래를 좀 잘 부를 수 있는 관상이 있어. 이경이도 약간 이 하관이 좀 보컬 하관. 아, 하관이면은 김동현 친구가 노래 주머니를 아예 달고 있는데 저 친구는 여기 음표 주머니가 최홍만. 근데 사실 저 하관이면 굉장히 노래를 잘해야 되나 봤는데 사랑비가 나로 와. 창피합니다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살짝 좀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네. 아, 네.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정혁이? 네. 정혁이부터 네. 노래 짧게 한 소절. 아무래도 보컬 하면은 또 고음을 또 해야지.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천년의 사랑. 나도 너무 나고 있어. 천년의 하도, 천년의 하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오케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 봐.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 봐. 다른 사랑 절대 못해. 네가 뭘 알아 여자의 마음을. 오, 좋은데? 사랑비가 내려와! 우와! 오! 아, 정확히 지금 맞는 키를 불렀어. 우와. 어, 잠깐만, 지금 후보야.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네, 진지하게 했어요, 방금. 야, 야, 야. 그렇게. 야,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아이, 그렇게 후회하고. 아이, 눈물도 흘리고.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받아주세요. 오, 아니 노래를 다 잘하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자. 어이, 좋아. 고음이 좋아. 최고지. 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노래 잘하는 걸로 에이스입니다, 네, 에이스. 보컬. 일단은 음을 좀 갖고 놀 줄 압니다. 저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그냥 항상 음을 갖고 있는 거지. EDM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 이런 거 다 됩니다. 이야. 와. 아니 지금 대박인데? 오리지널 키보다 한 키로 올렸어요. 예, 올렸어요. 네, 한 키 정도. 근데 일부러 올려서 쳤는데 그게 올라가네. 네, 네, 올라갑니다. 자, 이경이. 네, 외보를 희망하는. 하지만 그 노래라는 게 또 고음이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감정도 있고, 그렇지. 또 요즘 장르. 저는 뭐 뮤지컬, 가요 다 가능합니다. 오. 오.
뮤지컬 했었나? 예, 뮤지컬 경력이 하나 있긴 합니다. 예. 알타 보이즈라고. 알타 보이즈? 예. 저 매튜 했었어요. 어! 아닙니다. 매튜. 내가 알타 보이즈 초연 때 매튜를 했었는데. 우리는 알타 보이즈. 뮤지컬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뮤지컬 그럼 맨 오브 라만차. 예, 짧은 한 소절. 가네 가네 저 별을 향하. 발성이 다르다 근데. 계속해. 아, 좀 길게 해봐, 길게. 아, 너 좀 높게 잡은 건 거야, 제가 지금 방금? 난 그 노래 몰라. 아, 선생님이 이제 아, 가요로. 임재범의 사랑. 아우, 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칠 것 같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랑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오. 고음도 고음인데 감성이 되게 좋네요. 진짜 확실히 뮤지컬을 해서. 근데 선생님 근데 발음이 조금 그 가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 전달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을 얘기하면 지역이 정확하게 귀에 들리게끔 해주는 것도 지역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름. 갑자기 갑자기 왜 나와? 갑자기 좋다. 갑자기 근데 사실은 갑자기 전라도 수근이가 경상도가 왜 나와? 수근이가 네. 얘기한 것들이 되게 정확해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음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진짜 중요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와, 예. 무슨 무슨 반찬? 언제나 김치. 예. 와, 와. 코리아. 오호. 홍진경. 아 근데 노래를 진짜 제법 잘해. 동현아, 너도 한번 하자. 이건 댄스송이긴 한데. 아, 너 노래 주머니 달고 있는데. 네. 아, 진지하게 저도 이게 있기 때문에 하면 잘 올라갑니다. 뭐 한번 해봐봐. 그동안 턱에 담아놨던 음을 뽑아내.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바라볼 수 있게. 오~ 동현이가 굉장히 유리한 건 뭐냐면 이렇게 꾸밈이 없어. 아, 노래. 깨끗하게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친구들은 색칠하기가 좋지. 아, 색칠. 아, 눈 밑에를 저렇게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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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여여여여여여. 자신감부터. 아, 잘하네. 갑자기? Alright. Alright. 아, 동현이 잘하네. 자신감이 갑자기. 아, 근데 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네. 코인 노래방 사장님. 약간 근데 점점 잘해지는 것 같아. 네. 노래 갈수록. 뮤즈도 사랑했던 뮤즈와 또이. 너는 그렉이랑 얼굴이 닮았다. 자, 종이 사랑해서. 아니 근데 사실은 저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노래 실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